자, 오늘은 이런 안경이 아닌 다른 안경으로. 이 아주 멋진 안경으로 바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살짝 얘기 드린 제 아이디 상태를 말씀드렸죠. 자, 보시면은 제 아이디가 슈퍼 계정이 되었습니다. 라이어 크리에이터이신 분들에게 스킨들을 이렇게 제공해주시는 서비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웬만한 희귀 스킨들은 다 가지고 있다고 아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해볼 컨텐츠는 바로 희귀 스킨 리뷰. 검은 아리사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와, 야, 진짜 썩은 물 냄새 오지게 난다. 와, 야, 흙, 야, 진짜 흙인데? 야, 진짜 흙인데, 얘? 야, 상대도 뭐 하이누 세트인데 사실상 이 검은 알리 스킨 하나만으로도 이 스킨 조합을 이겼죠? 아니, 이거 겁나 멋있는데? 오, 야, 뭐야? 오, 야, 씨, 지리는데? 아니, 기존의 알리랑 조금 비슷한 면도 있는데 되게 날렵해진 모습이랄까? 알리스타의 그 모습도 있지만 그 형태에서 좀더 이제 간지나지, 그런 느낌인데, 씨, 괜찮은데? 되게 날렵해. 약간 멧돼지 같은데, 이 느낌은? 그리고 약간 옆에 이런 바람의 상처 같은 느낌으로 또 있는데 되게 센스 있게 각이 나네요. 자, 집. 집 가는 거 똑같은데? 춤 사법. 춤도 다 똑같은 거 같고 기본이랑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예. 오케이, 딱 여기까지. 어차피 스펙 빼고 다 뺐기 때문에 개이득이죠. 어우, 야. 어우, 야, 아쉬운데? 1점차 제대로 당했다, 이거. 사실상 상대 스펠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뭐야! 솔킬인데! 패스. 이거 비거, 야. 야, 라카 먹고. 아, 잠깐만. 아, 라카 형님, 잠깐만요. 씨, 라카 먹고. 힘내, 나이스. 오케이. 이러면 교환. 뭐야, 이거. 나이스. 오히려 좋아. 패스. 이거 풀 쓰고 가기가 조금. 이거 이 쓰고, 그 다음에. 뭐야! 버그인가? 그냥 버 2대 1상 계속 비벼봐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단라인 말고 보스에서만 풀어가도 지금 베스트라. 괜찮아요. 어차피 오래 싸울수록 저희가 이득입니다. 이렇게 이제 물어주고, 자, 몽대주고, 센스. 이거지. 이게 알리사의 강점. 2대2 교전에서도 6레벨 이후로서 좋은데, 앞에서 탱 해주면서, 이렇게 다이브까지 완벽하게 봐주는 이 슈퍼플레이. 이게 알리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야, 씨, 근데 검은 알리 진짜 개간지다. 아, 춤 한번 쳐볼까? 춤 1번. 뭐 없는가? 춤 2번. 춤 3번. 특별히 뭔가 변하는 건 없는데, 그냥 스킨 자체가 퀄리티가 높아가지고 느낌이 있죠. 예. 근데 야, 야, 이 가까이서 봤을 때 이 얼굴이 진짜 리얼하다. 야, 이 찡그린 것 봐. 와, 엄마, 씨. 눈썹에도 저렇게 근육이 있네. 나도. 저희가 굳이 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들여오게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W 바로 이거 뭐 재화드로 센스 있게 막았죠? 이거거든. 마무리. 또 물어 그냥. 그냥 막 들어가 그냥. 알리스타의 쌈바가 정신이야 이거. 그냥 막 들어가 그냥. 알리스타 할 때 잠으로 뇌를 비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보이면 막 들어가. 궁극기 믿고. 자, 이렇게 검은 알리스타 느낌의 맛을 봤는데 아주 맛깔나게 됐네요. 이거지. 자, 다음 게임으로는 뭘 보여줄 거냐? 블리츠 크랭크를 보여줄 겁니다. 근데 녹슨 블리츠 크랭크. 아마 최근에 롤 하신 분들은 뭐 그런 스킨이 있었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진짜 희귀성이 뛰어난 스킨이라서 거의 초창기에 이벤트성으로 나온 스킨이다 보니까. 자,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다음 게임 가봅시다. 와, 근데 블리츠 뭐야 이거? 와! 와, 진짜! 별로인데? 크로마 하위 호환이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예측으로, 뿅! 까비.
야, 이거 블리치고 집 가는 것도 그렇고 뭔가 크게 변한 게 없는데요? 어. 와, 야, 근데 이가 색깔이 이쁘다. 이 스킬이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임파님, 임파님. 아, 네. 오늘 저희 아빠 오셨는데. 네. 남친은 뭐 하냐고 하길래 게임 하러 갔다고 했어요. 개인 넥스팟 어서 오고.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저에게 있어서 이게 1위거든요. 야, 웃어. 아, 자, 예측 그램 이거지. 요미 컷, 점화 컷, 마무리 잘 가라. 아디오스. 포골도 한번 좀 뜯어놓고. 아, 뭐야. 아따따따따따따. 나이스. 어? 왜 내 킬? 차원이 가봅시다, 이거. 2부터 깔아놓고, 어퍼컷 하고, 딱 궁으로 막아두는 거. 이러면 W 못 쓰거든요? 야쏘가. 오케이.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이제. 슈렐의 급 이속으로 인한 이니시. 이거거든. 그랩에 그랩, 진짜. 개 웃기네. 와, 파이크 개 빨라. 아이고, 아이고, 파이크 근데 너무 신났는데? 아, 빠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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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와. 어우야, 어우야, 도망가, 얘들아, 아이고, 도망가. 와, 세트 졸라 세. 도망가! 아이고, 아까워라! 아, 야, 이거 뭐, 블리츠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상대 다진입이어가지고, 이거 뭐. 아니, 씨, 상대도 그냥 눈 뒤집듯이 막 들어와! 나 최선을 다했다고! 응, 아니야. 자, 바루시에 먹어놓고, 이제 운영 쪽으로 확실하게 또 가봅시다. 상대가 분명히 올 거란 말이야. 이런 거 잘라 먹어야 되는데. 미인계로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끌고 와, 이제 컷. 사실상 나 하나 죽었지만 살루스와 교환한 거다. 이러면은 확실하게 서포터가 세크리파이스 정신 이제 완전히 희생으로 해가지고 이득을 봤죠. 괜찮은데? 나이스. 나이스 고. 뭐야 이거. 그랩 두 개. 와, 씨, 그랩 두 개. 또 나오네. 아, 조금 짧디. 오! 예측 그랩. 나이스. 유미 그냥 죽여. 짤빡하지 않아, 씨. 이렇게 또 한 건 해내네요. 응, 아니야. 자, 이렇게 해서 제지. 자, 녹슨 블리츠 크랭크 희귀성은 있지만 조금 아쉽다라는 저도 평가를 드리고 싶네요, 이거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스킨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리뷰해 드렸고, 이 스킨들을 혹시나 더 새로운 걸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서 영상에 거시기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끝.